마십시다. 그러면 이제 그제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부터 합시다. 시작.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다마라. 뜻밖의 사도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토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충전오신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구름물 이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이룰 생각 옥수 잡고 오는 말이 수세
면하니 이게 웬일이오. 변질장 없었으니 방자가 병들었소. 어디서 손님 왔소. 달성해로 이러시오. 사또께 구종을 들으셨소. 누가 내 집에 다니신다 해담을 들으셨소. 약주를 과금하여 정신이 혼미한가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꼭꼭 찔러 보아도 몸도 꼼짝 아니오네. 천향이가 무색하여 위로 올라
아니래야지. 예친양아 어떻게서 동보승지 당상하야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아이고 도련님 댁에는 경사가 쏘그려. 옳지 인자 되었소.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내야 이 갈까 염려시오. 여필 총무라 하였으니 천리 멀리라도 도련님을 따라가지. 그런 소리 점점 더 하는구나. 내 아에 들어가 네 사정을 분고하였더니 미장전 아이가 외방작 접하였다는 말이 인근에 방작하면 사당 참내도 못하고 과거 한장도 못해보고 노도령으로 죽는다 하니 이를 장차 어찌할 거라. 아니 그럼 이별을 한 말씀이요?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마는 잠시 후기약을 줄 수밖에 없구나. 준양이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어여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허여지며 이별 전율을 내는디. 와라 부원장처럼 거기를 그렇게 해줘야 돼. 사내로가 아니고 사내로 그렇게 거기가 그렇게 돼야 돼. 시작. 사내. 잘한다. 벽해라.
이별 쓰고 이별 말이 웬 말이여 잘한다 공연한 사람을 상상가에 올려놓고 밑에서 나무를 흔드네 그리요 그러지 향나라 그때는 그렇게 해야지. 네. 오시래라 그거 또 저기 엄마 오라고 할 때 여기 아 그다 마나님을 자꾸 오라고 싼다 엄마를. 춘향 무치니? 자 이 대목에서 주마국기를 전화를 했어. 어서 가시게. Honey, what are you doing now?